내 인생의 민폐남. 바쁜 청춘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끼어든 한 남자 때문에 사는 게 참 골치 아파졌어요. 야야 뭐하냐 야야 야 한판하냐 한판하냐 안돼 나 곧 수업 들어가야 돼 끝낸다 뚝 야야야야 야 한판하자니까 제 친구는 매일 전화 애타게 찾아요 그놈의 게임을 하자고 말이죠 무시하면 안 되냐고요 계속 야 전화 안 받아 계속 야 수업 끝났지 계속 난 너네 학교 앞에 나와 어 학교까지 찾아와서 결국 전 PC방에 끌려갔죠 심지어 한 번은 여자친구랑 데이트 중이었는데 아 저기 그 은성이 여자친구시죠? 걔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그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제 친구 오늘만 저한테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얘 진짜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녀석 정신 좀 바짝 들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친구 때문에 쌓인 게 많다는 친구의 고민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하실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눈빛이 아주 오우야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게임을 하자고 이렇게 콜을 하는 건지 귀찮게 하는지 이 친구가 2시쯤에 일어나면은 2시에 일어나요? 네. 오후 2시에 일어나요 그때부터 6시에 수업이 시작하면은 그 전까지 계속 전화 오고 저는 이제 수업 말고도 학생회나 뭐 동아리 그렇지 대학교 네. 동아리 활동도 하고 네. 그럴 때마다 계속 전화 와가지고 게임 한 번 하러 가면 안 되냐 너 행사 파토 한 번만 내달라 그 돈 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하면은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저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아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갖고 회식 중간에 근처 PC방 가갖고 한두 판 한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 회식자로. 네. 와. 아니 전화를 안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20통 막 이렇게 쌓여 있고 20통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제가 10시, 11시쯤에 끝나거든요. 네. 야간 수업이라서. 와, 근데 그래요?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야, 나 지금 나 학교 앞이니까. 그래서 가요. 진짜 열정적이다. 아니, 그, 같이 게임을 하기는 해요? 네, 하기는 해줘야, 그래야지 얘가 가요. 아, 게임을 안 해주면은 계속, 이제 막 그 다음날에도 계속. 근데 이제 게임만 하는 거면은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교통카드만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나 돈 없으니까 PC방비 너가 내달라. 돈 없으니까 PC방비 너가 내달라. 아니 네. 친구를 데리고 와서 조금만 했으면 자기가 내줘야지. 그것도 모자라고. 네, 오래 해야 되잖아요. 첫째 때까지 해야 되니까. 첫째 때까지 하자고 해요. 걔도. 그 치킨 먹는 게임인가요? 네. 그게 문제네. 우리 멤버들도 그거. 네. 그거를 진짜 하루 종일 뭐야.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이제 한 10시간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10,000원 정도가 나와요 PC방비가. 근데 이제. 배고프니까 저도 뭐를 먹어야 되고 그래, 뭐 얘가 옆에서 먹고 있는 것만 지켜보게 할 수 없으니까 내는 생돈 3만 원 날라가는 거죠. 아, 네. 아니 그 친구는 학교 안 다녀요? 아 지금 휴학하고 있고 게임용 PC를 아예 집에다가 샀어요. 아, 그래가지고 집에서 진짜. 계속 그냥 게임만 하고 있으면서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주문해서 먹고 아, 몸에 안 좋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주 만에 8kg가 졌어요. 3주 2주 만에 8kg? 아니 저 말고요. 친구가? 네, 친구가.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자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해요? 네, 아 진짜 여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거의 한 두 번째 만남인가 그때쯤이었는데 두 번째 만남?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진짜 눈치 없다. 존중을 해야지 존중을. 진짜 문패나. 여자친구도 배그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거 문제 친구랑 네, 같이 했던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그 첫 만남에서? 네, 연락처를 알았나 봐요 거기서. 거기 있는 데서 알려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막 꽁냥꽁냥 하고 있었어요. 근데 꽁냥. 네, 그냥 꽁냥꽁냥 얘기하고. 뭔데 그게 뭔데? 뭔데 그게 뭔데? 아니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꽁냥꽁냥 그게 맞는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저기 두 번째 만남인데. 두 번째 만남 꽁냥꽁냥 그래요? 아니 만남의 횟수가 뭐가 중요해요? 꽁냥꽁냥이 뭔지를 뭐예요? 정확히 알아. 왜냐면 어른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니, 얘기해줘봐. 저희 세븐틴이 꽁냥꽁냥이 뭔데? 커피 마시고. 네. 카페에서 어?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알콩달콩. 네, 뭐 알콩달콩 일단 빨대 이렇게 먹으시고. 연애인가?
아 근데 그때 전화 왔으면 좀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 연락이 안 된다. 진짜 나 지금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되냐. 오늘만 딱 보내줘라. 보내줬어? 야, 아니야 안 보내줬죠. 그치?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도 이제 아 지금 친구들 정말 또라이다. 여자친구 성격이다. 네. 오, 좋아. 아, 그래요? 뭐, 프로게이머는 아니죠, 그 친구가? 네, 진짜, 진짜 아, 못해요. 진짜 아, 못해요. 야, 프로게이머 진짜 못해요. 10시간 시간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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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다. 야, 진짜 민폐다. 야, 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났어. 와, 저게 타이틀을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타이틀을 찍은 거예요, 저거요. 어, 잘 쪘네. 어, 얼굴은 되게 잘생겼네요. 아니, 귀엽게. 미소가 되게. 약간 아이돌 약간 느낌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자분들도 어, 게임비 다 내준다고. 어, 뭐야, 뭐야. 내가 지금 얼굴 볼까? 뭐, 뭐 그럴 수도 있어. 어, 친구의 고민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 안녕하세요까지 나왔어요. 친구.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요? 20대 이제 청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것만 하니까 그렇지. 이 나이대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다 그 정도는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예? 혼자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옆에 친구한테까지 그러니까 제가 부르잖아요. 그럼 은성이는 싫은 척을 하면서 은근히 다 좋아하면서 즐겨요. 제가 부르는 걸.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야. 여기 안 나왔겠죠. 싫다고 하면서 즐기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좀 종일한다는데 10시간 이상. 두세 시쯤에 일어나요. 일어나. 네, 그러면은 새벽 6시, 5시 까지 이제 그렇게 좀 오래 하긴 하죠. 야, 학교 복학하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제 시간도 많이 뺏기잖아요. 뭐 수업도 듣고 해야 되니까. 뺏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수업 때문에 뺏기는데. 이게 기획이 전도됐어. 근데 왜 돈은 안 갖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 돈은 이제 저도 양심이란 게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친구들한테 조금씩 빌릴 때도 있고. 양심에 한 게 있는데. 양심. 그래서 바빴어? 아니요, 아니요. 빌려줬나 봐요. 안 갚았나 본데? 제가 기특하게도 주말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기특하다. 기특해. 아이고 기특하다. 네, 물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어서 당장 이렇게 막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하지만 할부식으로 이렇게 다 갚아 나갈 계획이에요. 지금 갚긴 많이 갚았어요? 일부? 갚기는 하는데 그게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아 근데 친구 여자친구한테까지 연락을 한다는데 제가 그날에 진짜 너무 게임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딱 조력자 한 명만 더 있으면은 오늘 레전드 찍겠다 진짜. 아 나 오늘 너무 잘한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진짜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 제가 오늘 너무 게임이 잘 되는데 오늘 하루만 딱 양보해달라고. 아...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가족들하고 집에. 그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맨날 게임하는 거 아실 텐데. 아니, 이제는 뭐 별로 이렇게 터치를 안 하시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공부를 좀 잘해요. 막 반에서 1등하고 그래서 어머니도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좀 맞췄는데. 포커싱을 하고 네. 당신은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가 아니고요. 저는 또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또 화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사가 조금 겹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몸을 혹사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몸살 때문에 학교 5일 정도 이제 공결 처리하면서 집에서 딱 자고 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몸살일 때는 진짜 게임이 만병통치야. 진짜로. 나 한 번 믿고 딱 한 번만 들어 이렇게. 아 근데 솔직히 남자가 몸살 때문에 게임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허, 위험한 발언이 있어. 아, 몸살이 아무 연락 오르면 아프면 게임 못하지. 아니, 진짜 많이 아프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나와요, 어차피. 덜 아프니까 기어 나오는 거다? 그렇죠, 이제 즐기면서 이렇게 막 하는 친구라서. 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이 친구를 찾아와서요? 다른 게임 할 사람이 없어요? 두 명이서 하고 그리고 두 명을 더 껴서 해요, 모르는 분들을. 그럼 이제 같이 이제 게임을 할 때 컨셉을 잡는 거죠. 아, 저 오늘 이 게임 처음 해보는데 거짓말 치는구나.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5킬 막 10킬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막 우승까지 하면은 아, 저 처음 우승해봤다고 막 이러면서 게임을 맞추면 굉장히 뿌듯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 친구랑 대박이다. 왜 딴 친구 아니고 왜 이 친구랑 굳이 해야 되냐. 저 친구만큼 잘 받아주는 친구가 없어요. 제 꼭 이 친구가 이렇게 싫어하면은
그냥 본인이 진짜 게임만 좋아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게임만 좋아하는 사람끼리? 은성이어야만 돼요. 은성이어야만 돼요, 저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왜요, 왜요? 고민이네. 오 마이 갓. 저 친구가 제일 잘 받아주고. 아, 그러니까 못하는 척하고 연기하고 할 때 다 옆에서 호흡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쵸, 그쵸. 아, 근데 당신이 받아줘서 지금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고민 맞아요? 진짜 네. 고민 맞아요? 네, 네. 근데 왜 즐기면서 그걸 같이 해줘요? 같이 받아줘, 그걸 다. 그러니까 그 많은 판 중에서 한두 판이지. 그렇게 많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한두 판도 받아주지 말라고요. 아, 네. 뭐가 제일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본인도 잘 맞아요, 저 친구? 저 친구랑요? 호비? 솔직히 안 맞는데 그냥 안 맞는데 그냥 맞는 척 해주고. 네. 그 왜 맞는 척을 해주지? 아니 친구들이 좀... 없어요. 그래도 네. 다른 친구들 뭐 생일 하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친구를 솔직히 오프라인에서 많이 와우. 못 보고 못 봐요? 네, 온라인상에서 많이 봐요. 네. 제 생일날에 이제 저 친구가 제 케이크를 사주기로 했었대요. 근데 한 3, 4시간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해가지고 애들이 연락해가지고 결국에 왔는데 자기가 이제 다른 게임 그 고급 시계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거 자기 최고점 찍었다고 자기 집에 축하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네, 제 생일날. 케이크 안 갖고 왔고. 4시간 늦게 네, 깜빡한 거예요. 게임하느라고 네. 케이크. 그리고 제 생일날에는 저희끼리 막 돈 모아갖고 막 되게 막 호화스럽게 놀고 어. 그래요. 놀 거는 다 네. 받아먹고 제... 남의 차례 생일 친구 때는 또 안 먹고 오고 네. 네. 아니 케이크를 담당했으면 제때 가야지. 그거 정신을 팔려갖고. 근데 게임 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테지만 이게 최고 등급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저한테는 경사예요. 케이크 신경 났으니까. 그럼 본인이 그게 더 경사예요? 아니면 태어난 날이 경사예요? 생일은 내년에도 오지만 오 마이 갓. 최고 점수는 내년에 오지 않아요. 친구보다는 최고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케이크를 담당했던 거 4시간 이후라도 케이크를 하나 살 수 있잖아.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냥 들어가야겠다 하고 그냥 들어갔죠. 네. 이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근데 제가 원래 친구들하고 만날 때 약간 제 시간에 안 나가요. 왜? 자랑이다. 약간 또 왜 그건 무슨 자랑이야?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아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아이고야. 늦었으면 그러니까. 미안하다. 주저주다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맨날 말을 하면서 이제 늦게 가는데 이게 최악인데? 이제 친구들이 적응을 해서 적응을 하다니 그런 친구가 어딨어. 참는 거지. 우리 다른 친구가 와 계신데 옆에 마이크 좀 잡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아주 그냥 서글서글하게 생겼네. 친구한테도 같이 게임하자고 졸라요, 옆에 친구가? 저도 이 친구를 게임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저한테까지 조르지는 않아요. 근데 맨날 항상 같이 게임하자고 불러서 같이 게임하면은 그러니까 같이 다녀야 되는 게임인데 혼자서 행동해, 혼자서. 그래서 막 뭐 같이 하자고 해놓고? 네, 같이 게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개인 행동을 하는 거야? 같이 해줘놓고? 우리 팀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 게임이.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들은 약간 무슨 병에 걸려있지 말이야. 아, 심각한데. 아니, 주인공 병에 걸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혼자서 이렇게 뭘 해내는 게 좋아요. 그럼 게임 혼자 하시면 돼요. 게임도 혼자 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 외롭잖아요. 왜 만나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좋다면서요. 아, 그래도 저랑 같이 하면은 우승을 많이 해요. 다른 것도 친구 입장에서 가장 서운했던 적은? 얘가 불러도 맨날 뭐 게임한다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어쩌다 나오더라도 갑자기 안 되겠다고 제가 게임하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가버리고 만나도 맨 게임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고 싶고 뭐 고민도 털어놓고 싶고 한데 너무 머릿속에 게임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이에요 좀. 친구들이 좀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아 근데 이런 거에 서운해할 정도로 찌질한 친구들이 아니어서. 서운하대잖아 지금. 지금 서운해서 나온 거죠. 친구가 서운하면 찌질한 건가요? 지금 서운해서 나온 거죠. 친구가 거잖아요. 서운하면 찌질한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친구가 서운한 거는 찌질한 게 아니죠. 우정이 그렇게 얕지 않다.
네, 구정이 그렇게 얕지 않아요. 왜냐면 포장을 잘했군요. 제발 좀 날려주고 싶었어. 아니, 나는 이게 너무 놀라. 남자들은 이러고도 친구라는 관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친구가 조금만 늦었던 거야. 특이한 케이스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속상하면은 안 나가면 되고. 그렇죠. 안 만나면 되고. 그런데 왜 굳이 나가면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조건 보고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라는 느낌을 처음에 이 친구한테 받았었어요. 네. 그때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 제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잘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니까 맨날 뭐 자기는 욜로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빌린 돈을 게임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계획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뭐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만 하고 있어. 네, 그거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고.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워요? 아니면 뭐 굳이 저런 것까지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맙긴 한데 걱정 안 해도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 그렇죠. 있어요? 무슨 계획? 게임 방송을 이제 좀 해볼까. 그러니까 아, 1인 크리에이터처럼?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SNS에서 이제 방송 같은 것도 이제 친구들 사이로 하면서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쟤를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는지 약간 죽일 수 있는지 네 그렇죠.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은 본인의 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딱 하나 문제되는 게 싫다고 했을 때 친구면은 그걸 존중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본인만 생각하고 계속 연락을 하니까 그게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만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친구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알아? 꿈이 뭔지 알아? 가족 관계는 알아? 몇 명인지? 근데 친구야? 친구죠. 꿈은 알아요. 꿈 뭐야? 꿈은 뭐야? 꿈은 래퍼예요. 오, 그래요? 비트 주세요. 비트. 한번 여기서 네. 그냥 편안하게 짧게 네. 하고 네. 주변 분위기 그러니까. 싹 살펴가지고 아, 다른 꿈을 한번 가져볼까? 뭐 이런 생각. 그렇지. 이거 한번 보고. 네. 한자 좀 맞춰줘봐 뭐라도 하나 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우리가 어린하고 또 어린해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의 계획은 완벽하고 완벽해도 우린 판단을 못해 돌아가보자고 우리가 창조됐을 때의 사명감을 안고 불 위에 던져졌지 매일 하지만 혼자 생각할 땐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대고민하던 매일 밤의 회개 이걸로 지금 즉석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한 거예요? 네, 뭐 만, 네 지금 천재네 천재야. 이 친구 랩 들어봤어요? 이거 아는 맛? 아 지금 처음 들어본 게 아니고. 잘한다. 이제 기다려주는 게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을 정도니까 만약에 이런 지금 오프라인에 지금 이런 소중하게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본인 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계속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약속 계속 안 지키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그럼. 이런 친구는 진짜 귀한 친구이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 친구랑 있으면 뭐 이런 거 재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해서 그 맞들려가지고 계속 무리하게 욕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잘 알면 돼요.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연락 적당히 알아서 눈치껏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구분해서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게임 하고 싶을 때는 내가 먼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좀 기다려줘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계획 좀 세워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말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미래 와이프랑 네 미래 자식들이 너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알겠지? 어우, 친구네, 진짜. 자, 우리 길구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친구분도 많이 배웠을 것 같고 되게 오늘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민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챙겨주고 더 생각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주인공이 조금만 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맞아. 착하셔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바짜바짜 해줬어. 네. 저 친구를 좀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또 가졌기 때문에 좀 사이좋게 잘 풀리지 않았나. 자, 고민의 주인공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친구한테 한마디. 너가 어떤 기분인지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나는 게임이 너무 좋다, 은성아. 게임이 너무 좋다, 은성아. 가끔 연락할게. 내가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대요. 네. 너 이제 고개 싹 녹아갖고 다 받아준다 또 이제. 자, 결과 볼까요? 내 인생의 민폐남. 자, 보여주세요. 끝자리 3. 자, 100표 넘어가나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3. 100. 13. 23. 13. 113.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엄마의 소원이 웃음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